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시장 예상치 0.4%를 밑도는 수치이고요. 앞서 1분기에도 1.6% 감소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의 이유로는 1분기와 마찬가지로 민간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개인 소비와 개인 소비는 1% 증가를 했고요.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도 18%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렇게 GDP 수치는 나쁘지만 소비나 노동 지표 등이 견조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과 제닌 옐런 재무장관은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GDP가 발표가 되면서 아래 공포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어제 나온 실적과는 달리 모두 좋았는데요. 먼저 아마존 2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121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는데요. 다만 영업 손실이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2분기 순손실은 20억 달러 주당 20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매출이 33%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잡았다고 합니다. 다만 아마존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리비안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39억 달러의 평가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 클라우드와 또 앞으로의 매출 가이던스에 주목을 하면서 현재 시간을 거래에서는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 월가의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분기 매출이 830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 827억 달러를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2달러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매출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애플 실적에서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한 부분인 서비스 부문 매출은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습니다. 실적이 전년 대비로는 소폭 감소한 규모이지만 예상보다는 좋았다는 점에서 역시 애플도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3%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밖에 간밤에는 이 람보르기니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카 개발 기대감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포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는 이 전일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주가 5%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4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시장 전망치 347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0.68달러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고가 차량의 판매가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1세대 전기차 수요가 압도적이었다고 하고요. 포드의 6월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무려 76.7%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에비타 전망을 지난해보다 15에서 25% 올려잡았고요. 3분기 배당금 역시 전분기보다 50%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기업별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 협력사인 SK온의 수혜 전망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봤습니다.